더불어민주당 부동산 TF 팀장 윤우덕입니다. 어제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 등 입법이 되었고 13만 2천 호의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민주당 부동산 TF는 주택시장 안정과 관련한 당면한 입법의 추진 그리고 각종 대책에 대한 점검 그리고 보완 방안을 강구하는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당의 큰 틀의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성은 부동산 관련해서 국토위원회, 기재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안위원회, 세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간사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관심이 있고 또 조회가 있는 분들, 의원님들 몇 분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입법과 공급대책이 발표된 이후 상황점검을 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오전에 긴급하게 회의를 제가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정청 회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1시 30분에 의원회 간 306호에서 1시 10분까지 긴 시간 토론을 하고 또 협의를 하였습니다. 당에서는 저와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위원장 그리고 국토위원장인 진선미 위원장 그리고 행안위원장인 서영교 의원님 그리고 간사님들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는 기재부 1차관 그리고 국토부 차관 그리고 서울시의 두 분의 부시장이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김학진 부시장, 김우영 부시장 이렇게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어제 회의에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입장 그리고 신규택지에 있어서의 선춘집 공직자의 발언에 대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협의하고 오늘 당정청 회의에서 밝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공공참여 고밀도 재건축은 재건축 추진의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이다. 재건축 시 양질의 공공분양주택과 양질의 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고자 하는 고밀 재건축은 서울시의 재건축 방향과 일치한다. 향후 이번에 발표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단지 발굴 등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다음은 신규 택지 예정지의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지역 주민분들과 그리고 해당 지역의 선출직 공직자분들과 더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자, 그리고 특히 오늘 논의에서는 공공이 책임지는 공공주택, 임대주택을 양질의 주택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논의가 많이 있었고 이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일부 폐지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경과조치 등 보완해야 할 법령의 준비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있었고 기재부가 준비하고 있고 당정 간에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지속적으로 민주당 부동산 TF는 주택시장 안정 그리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